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이렇게 생긴. 요게 뭐냐면, 개운죽이에요. 개운죽. 개운죽이라고 하는데, 개운죽. 여기 큰 종류도 있고, 작은 종류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큰 종은 키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큽니다. 요거는 키가 크고, 야는 작은 건데, 또 중간 것도 있어요. 보통 이런 거 보면, 개운죽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제가 이거 비닐에 쌓인 거를 풀었어요. 풀고, 물에 1년 내내 이렇게 담아놓으면 됩니다. 물에, 수돗물에. 근데, 키우기 엄청 쉽죠? 근데, 뿌리가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뿌리가 엄청 나왔는데, 뿌리가 엄청 나왔어요. 지금 얘도 키운 지 한참 됐는데 잎이 대나무처럼 이렇게 자라서 죽 대나무처럼 생겼죠. 줄기도 죽순 죽 대나무 죽자를 써서 개운죽 이런가 봐요. 이렇게 물에 계속 여기도 거실에 그냥 물에 담아만 놓기만 하면 됩니다. 물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물에 이렇게 담아놓는데 얘는 지금 제가 큰 종인데 잎도 커요. 잎도 이렇게 크게 올라왔어요. 잎이 커, 이게 대가 커서 그런가 봐요. 얘는 대가 작으니까 잎이 좀 짤막짤막한데 큰게 나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는 뿌리가 얘처럼 안 풀어주고 비닐에 이래 그대로 놔뒀었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많이 못 자란 듯 싶은데 잎은 잘 자랐네요. 제가 이거를 비닐을 뜯어야겠습니다. 물이 있는데 물기가 있는데 뜯어놓을 걸 그냥 뒀더니 이렇게 이렇게 물이 진작에 물을 비닐을 뜯어놓을 걸 숨을 못 쉬었겠어요. 계속 이대로 뒀었는데 계속 뿌리가 이제 숨을 쉬겠네요. 이렇게 이게 말아져 있는데 이건 그대로 둘 겁니다. 이건 그대로 두고 뿌리만 풀어줬으니까 이제는 펴놓고 자라겠죠. 야자처럼. 얘는 뿌리가 풀어줘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자랐는데 그쵸? 이렇게 자랐는데 얘는 이렇게 됐어요. 그냥 놔뒀더니 숨을 쉬도록 풀어줘야 되나 봐요. 개운죽이라고 하는데 거실에 습도 조절도 하고 물이 있으니까 방에 둬도 되는데 한 번씩 밖에 두기도 하고 우리 이제 겨울 되면 건조하잖아요. 방이 건조해지니까 습도 조절하는 거한 개씩 두면 괜찮아요. 물에 그냥 수돗물에 담아놓으면 되고 저는 이 물도 안 갈아주고 위에 그냥 부어줍니다. 조금씩 일주일에 한번 정도 조금 부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키우고 쉬워요. 이렇게 푸르게 짠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잎이 크게 자랐어요. 잎이 쭉쭉쭉 자라고 있어요. 대가 크니까 잎도 커요. 근데 얘는 대가 작아서 그런가 잎도 짤막짤막해요. 귀엽기는 한데, 근데 뿌리 색깔이 너무 예뻐요. 황금색이라서. 여기 추천합니다. 물에 담아만 놓으면 되니까. 건조한 방에, 거실에 놔둬도 되고. 괜찮지 않나요?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세요. 개운죽. 짠! 초록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짠!